자, 스방 고교 기본 편상 2.0 유닛 15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ain't가 명사접미사로 사람을 나타낼 때 있죠. 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자, 개미처럼 부지런한 사람, servant 하인, occupant 하면 점령자, 점령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inhabitant 거주민. 자, SIST는 stand의 의미가 있습니다. stand. consist 하면 함께 선이 한 줄이 구성되다. 그래서 구성되다. exist 하면 자, 밖에 서서 존재하다. 자, 가볍게 본문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죠. pursue, pursuit. pursue, knowledge, 지식을 pursue하다. 퍼펙트한 수업을 추구하다. 그래서 추구하다. 추적하다. pursue, pursue. 두 번째. pursuit. 자, 이번엔 명사 형태네요. truth. 진리의 pursuit. 추적하는 그것. t가 명사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쓰였는데, 추적하는, 추구하는 그것에서 명사로, 당연히 그냥 추구, 뭐, 추적, 이런 의미가 되겠죠. pursuit, pursuit. 그 다음, horrible. 우, 끔찍하네. horrible. horrible accident. 사고죠. 어떤 사고일까요? 자, horror가 공포인데요. horror. 공포스러울 수 있는 거니까 뭐니? 끔찍하죠. 무서운 끔찍한. 끔찍한 사고, 무서운 사고. horrible, horrible. horrific. 이것도 끔찍한, 무서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architecture, architect. architecture. 첫 번째 단어. modern, beautiful, modern. 아름다운 현대식 architecture. architecture. 아기를 위해 택지에 처음 만든 건축, 건축물, architecture, architecture, architecture. 두 번째, architect. 자, ancient Greek, 고대 그리스의 architect. 뭘까? architecture가 건축물이었죠. T가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종종 쓰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건축가가 되겠네요. 건축가. 자, T가 사람을 나타낼 때 이런 거 있었죠. Addict, 중독자, astronaut, 우주비행사, patriot, 애국자. 이렇게 사람을 나타내는 T 접미사가 있었습니다. Architect, architect. 그 다음, insist. Insist on my right. 내 권리를 insist하다. 머리 안에서 생각을 잘 세워서 주장하다. 주장하다. 고집하다.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다, 주장하다. insist, insist. 두 번째, resist. 자, resist the urge. 충동을 resist 하다. 자, 뒤에 서서 참다, 견디다. 충동을 참다, 억제하다. 충동을 참다, 억제하다. resist, resist, resist. 자, resistant 하면 뒤에 우리 저항하다도 나오는데요. 저항하는 형용사로 잘 견디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resist죠. resist change. 변화에 resist하다. 자, 뒤에 서서 참다가 결국은 저항하다. 그래서 참다, 저항하다 이런 뜻이 되네요. 저항하다. resist, resist. 다음 assist. assist or commit. commit. commit 위원회. 위원회를 assist하다. 우리 스포츠에서 골을 넣도록 도와주는 거 우리가 어시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동사로 어시스트는 돕다라는 뜻이 되고요. 어시스턴스 명사형 접미사가 붙었죠. 그럼 도움이 되겠죠. 도움. 어시스트, 어시스트. 그다음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 하면 연구의 어시스턴트. 어시스트가 도와주다죠. 이게 사람 접미사가 붙어서 도와주는 사람, 조교, 보조원.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assistant, assistant. 자, speed review 갑니다. pursue, pursue. 자, 퍼펙트한 수업을 마다 추구하다, 추적하다. 여기에 it 붙여서 pursuit, 명사접미사고, 뭐 pursue한 그것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명사접미사 붙어서 추구, 추적. 그 다음에 horrible, horror가 공포죠. 공포스러울 수 있는 거니까 끔찍한, 무서운. architecture,
자, 아기를 위해서 택지에 처음 만든 건축물, 아키텍처, 건축물에서 사람한테는 점의사가 붙었죠. 그래서 건축가. 다음, insist. 머리 안에서 생각을 세워서 주장하다, 고집하다. resist. 뒤에 서서. 자, 뒤에 서서 참다, 억제하다. 드디어 저항하다. 참다, 억제하다, 저항하다. assist. 자, 우리 스포츠에서 assist를 한다는 얘기는 골 넣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돕다. assist hunter 하면 ant가 사람을 나타낸 접미사로 쓰이죠.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 조교, 보조원,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